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네, KTH 생산공학과에서 생산물류 분야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스웨덴에는 언제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스웨덴에는 2019년 1월에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박사 후 과정으로 처음 왔고요. 그래서 지금 4년 차가 됐고, 처음 2년은 포닥으로 일을 했고, 그 다음 2년은 조교수로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럼 스웨덴 연구 환경이나 뭐 연구 문화 중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스웨덴은 제가 처음 왔을 때 놀랐던 게 저희 과 높은 학과장님이나 아니면 나이 많은 교수님하고도 그냥 이름으로 편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았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되게 외국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당연히 뭐 EU 국가니까 다른 EU 프로젝트도 많이 있고, 그리고 스웨덴이 생각보다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그런 회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혹시 자랑하고 싶으신 산학협력 있으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과제를 하고 있긴 한데, 저희 캠퍼스가 산학협력을 목표로 만들어진 캠퍼스이기도 해서 아스트라제니카랑 스카니아랑 되게 가깝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니카랑 스카니아랑 같이 과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하고도 과제를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기대하는 것과 스웨덴에서 기대하는 것이 되게 잘 맞아서 산학협력 과제도 같이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연구자로 일하시면서 겪으셨던 어려움 같은 게 있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웨덴이 되게 국제적이기도 한데, 그런 산학협력 과제 같은 거를 하면은 아무래도 현지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 회의를 하는 경우는 산업 담당자들, 협력하는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런 용어 같은 게 아무래도 스웨덴어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냥 미팅 같은 걸 스웨덴어로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뭐 자료 같은 거는 영어로 돼 있어서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조금 언어 같은 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학위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과제 같은 걸 하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혼자서 네트워크를 만들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거는 저희 팀 다른 교수님들이 도와줘서 같이 팀도 만들고 했는데,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이 네트워크를 시작해야 될지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전반적으로 스웨덴에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뭔가 가장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건? 그냥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우리나라랑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배려하고 이렇게 자기 개인 공간 같은 거 잘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잘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을 하는 시간이 우리나라보다 평균적으로 좀 짧은 것 같고, 사람들이 되게 가족 생활을 많이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가족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들 이해해주는 분위기고, 그리고 사실 코로나 전에도 원격 근무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가능한 게 서로를 신뢰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너가 집에서 일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러라고 하는 게 서로를 신뢰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좀 차이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 성향하고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점? 단점이요? 네, 꼽으신다면? 단점은 조금 심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게 우리나라만큼 막 다이나믹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카페를 되게 늦게 가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다 뭐 8시면은 다 문 닫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에 어두운 거는 여전히 적응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이게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어났는데도 어두우면은 되게 이렇게 활기가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스웨덴에 공부하거나 이제 연구하러 오는 걸 고려 중인 분들한테 조언 한 가지 해주신다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으로도 많이 가긴 하지만 스웨덴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은 산업이 되게 많이 발달해 있고, 우리가 아는 큰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요새 스웨덴에서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유럽에서 큰 스타트업도 스웨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서요. 꼭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이후에 이렇게 뭐 유럽에서의 삶이나 아니면 스웨덴의 삶을 생각하는 거면은 스웨덴에서 공부를 시작을 하고 여기서 경험을 쌓고 산업에도 진출을 해서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국제적인 경험도 많이 할 수 있고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많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드레덴에서 세미나가 되게 유명한데 네. 개인적으로 어떠셨어요? 아니 뭐 처음 드셔보신 건가요? 아니요, 세미나는 많이 먹어봤는데요. 네. 처음 왔을 때 되게 맛있어서 엄청 자주 먹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데 먹을 때마다 맛있어요. 혹시 막 먹을 때마다 다른거나 아니면 항상 똑같나요, 세미나? 아니요, 그 되게 다른 종류의 샘라도 있는데 어떨 때는 막 커피 크림 들어간 것도 있고 뭐 크라상으로 만든 것도 있고 해서 네. 다른 것도 먹어봤는데 그래서 맛있는 것 같아요.